최진우 씨. 극사실주의 연기의 1인자라고 들었는데 최진우 씨가. 아, 아. 네. 드라마 친구 오디션 당시에 사실주의 연기를 해서 실제로 야, 자해를 했어요. 그래서 곽경택 감독을 경악해 했다고. 경악해 해서 캐스팅이 안 됐죠. 아, 경악을 하고 아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저 식으로 안 되겠다. 아, 저 도저히 안 되겠다. 네. 네. 어떻게 자해를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? 아, 그냥 뭐 몇 번 그냥 그었어. 아, 진짜로? 진짜. 할로기나 몇 번 그었어. 진짜로요? 연기 오디션 할 때요? 항상 이제 그 회카를 갖고 다니거든요. 이제 자유 연기 할 때. 왜냐면 그 갑자기 친구가... 또 즉흥적으로 협박하는 연기를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예, 예. 협박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그어버렸죠. 와. 그런데 안 됐어. 흉터 같은 거 있어요? 아, 없어요. 레이저 치고. 진짜.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네. 시작을 해서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어디 뽑혔다든지 뭐 이렇게 대회 입상 대회. 이런 건 못했어요. 아, 유도하셨구나. 한체 대회 나오셨나요?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. 예상 다 빗나가네요. 맞는 게 힘든데. 아, 영화에서도 액션 씬이 있었어요. 근데 형님 진짜로 본인이 진짜 불 불 붙는 거였거든요. 예, 예. 그거 웬만하면 대역을 해야 되는데. 예. 레이저도 하면 되니까. 그죠? 직접! 자연사회에서 레이저가 있는 자가 효과가 있으면 돼. 직접 하셔가지고 하시다가 아, 진짜? 그때 팔이 부러지셨지 않았어요? 네, 부러졌죠. 부러졌어. 아, 그 연기하다가. 그 항상 작품할 때 뼈가 부서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또 상황은 또 달라지고.